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장항준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영화의 가장 큰 반전이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항준 감독하면 뭐 라이터를 켜라, 불어라 봄바람 같은 영화를 만들면서 한국 코미디 영화였던 귀재라고 불렸고요. 기억의 밤을 내놓았을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 아내인 그 김은희 작가가 써준 시나리오 아니냐 막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받으셨는데 아무래도 마지막 예, 앤디 크렛을 보면은 예, 장항준 감독 단독 각본이 맞습니다. 오래전 술자리에서 사촌 형이 한 달 정도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좀 이상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사촌 형이 아닐 수도 있나? 뭘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항준 감독이 드라마 운동 작가로서 만들었던 건 스릴러였던 걸 보면 우리 프로에도 몇 번 굉장히 재밌게 나오셨지만 나는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리로 말해. 마음속에는 서슬퍼런 어떤 음식함 같은 게 있는 사람이 그걸 못 느꼈어요, 다들? 한이 있으세요? 네. 한 가지. 한이 있으세요. 그리고 장항준 감독님이 되게 멋진 말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대에 활동하는 모든 감독들은 채플린의 후예이면서 히치콕의 후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히치콕적인 세계로 갔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항준 감독이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수준 높은 작품들을 뽑아낼 수 있는 감독이라는 것을 네, 증명하셨죠. 맞아요. 아니 그럼 배우 입장에서 좀 어떠셨어요? 감독님이 갑자기 네. 스릴러 영화를 하셨을 때 선뜻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저도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제일 반전이었죠. 장항준 감독님이 이런 책을 쓰셨다는 거. 근데 제 캐릭터만 놓고 보면 이 캐릭터의 서사가 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서사를 어떤 세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제가 가족들 죽인 그 아저씨 꼭 찾겠다고 한 장면으로 응축해서 또 연기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